전화를 안 받아. 뭐 이상한 과소비를 하지 않았을 때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완전 잘해요. 지금 준호의 간절함이 보이는. 네. 난 승리자. 6,200원. 너무 저작 대박이네. 1등 할 거 아니에요? 1등 할 거 같아요. 대박. 난 기분 좋은데. 오늘 돈 적게 쓰고 내일 형 무사히 하게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윤성입니다. 드디어 777 챌린지 제 차례가 왔는데 제가 세 번째여서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좀만 머리를 굴린다면 좀 잘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근데 옆에 참 이상하지만 이건 뭐죠? 나 좀 네. 오늘 좀 행운아야. 제가 마침 또 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마실까 말까 고민했단 말이야. 근데 또 마침 이걸 사주셨어. 네? 천안지 뭐라. 아니지 이거 맞잖아. 이거 공짜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이거 들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마시면 이제 마시면은 두둔 두둔 가야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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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는 그의 눈동자. 여기 지금 777 챌린지 고수분이 있다고 하셔서 카메라를 들었는데 두둔 두둔 안녕하십니까. 77로 현수성가한 엉망잔자 트리핑 리설입니다. 아, 엉망 아닌가요? 엉망잔자. 아, 엉망. 혹시 그 꿀팁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앞으로 많은 챌린저 도전자들이 제 앞에 있는데 그쵸. 많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처럼 좀 뭔가 좀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그 너무 과소비를 하셔서 아 그 과소비는 절대 그 아니에요. 불평 불만이 늘고 아, 있어요. 아 너무 아니죠. 왜냐면 저는 저를 위해서 돈을 쓴 거 아니기 때문에. 아. 멤버들이 정말 공동을 하더라고요. 윤성 형이 영어 메시지 한 번씩. 저 얼마 썼죠 지금? 2,500원 썼습니다. 아침 아까 드시지 않았나? 아 그거 했어. 그거 한 입 했어. 2,500원 먹었어. 아 근데 제가 아까 김치볶음밥 먹는 거 봤는데 아, 김치볶음밥 공짜로 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공짜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공해 주셔서 그거는 그 자체가. 어? 이 누구랑 조율했죠? 김치볶음밥은? 먹게 해주면 어떻게 어떻게 어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조율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우리 조율해 나 이렇게 보면 과장하게 하는 거다. 내가 윤성이 형이 게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만 그러면 이왕 이렇게 망한 거 그냥 제가 돈 다 쓰겠습니다. 지금 윤성이 형이 지금 갑자기 폭주가 지금 규칙 그 이 그 물 그 조금 마시는 것도 그냥 제가 마실게요. 네. 지금 얼마지? 500원입니다 500원 마시겠습니다. 500원 지금 긴급속보입니다. 지금 윤성이 형이 이게 제 거고 이제 준호 거 제 거는 처음 냈어요. 근데 준호 거도 한 입 마시겠습니다. 예, 천 원입니다. 천 원. 하나 둘 셋. 천 원. 잠시만요. 지금 여기서 한 2천 원 정도 썼거든요. 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민서가 이제 과소비를 했고 이제 준호 아꼈잖아. 이제 내가 다시 또 과소비를 할 차례야. 아, 다음 차례가 누구죠? 정경. 다음은 어떤 과소비를 할까? 커밍스. 저랑 과소비즈 하자. 과소비즈. 하이파이브. 저의 미션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픽업이 조금 빨라서 애들이 지금 좀 살짝 피곤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 사옥에서 애들이 자는 모습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 이상의 부분으로 플렉스를 가요. 어, 뭐야? 이런 기회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잡으셔야 돼요. 2% 먹겠습니다. 2% 2% 오, 돈이 많네요. 직업이 어떻게 되죠? 직업이요? 없어요. 예. 윤상이 형이 사준 2%입니다. 난 괜찮아. 창혁 먹을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봤거든요. 이런 기회 흔치 않아. 이런 기회가 아니라 어차피 형이 사나 제가 내일 사먹나 똑같아. 어우 돈 많아. 여기 사줄게. 형 진짜 영일이 친다. 윤상이 형이 사준 음료수 맛있게 먹겠습니다. 간다! 777 챌린지는 전략 싸움이 아니라 우리 싸움도 아니에요. 단순히 저희의 힐링을 위해서
칠칠칠 챌린지를 해주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로서 멤버들에게 음료수, 플렉스 한 번쯤 해도 되지 않겠어요? 갈 때 가더라도 옥수수 수염차는 괜찮아. 아, 형 잘 먹을게요. 형아, 다시 또 일하러 갈게. 형 돈 많이 벌어 와요. 여러분, 이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윤성 형처럼 살면 안 돼요. 결국 끝은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쵸? 외쳐, 황윤성. 황윤성. 민세야? 그거 네. 누가 사왔다고? 윤성이 형이요. 황윤성. 아, 정확히 말하면 황윤성. 블림 엔터테인먼트의 자금이죠. 윤성 형이 저희가 뭘 사줬다? 어쩐지 보세요, 여러분들. 날씨가 지금 우울해요. 날씨가 뭔가 날씨가 안 좋아요. 뭔가 날씨가 심상치 않은 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성 형이 저에게 이 프로를 사준 날이었어요. 아, 오늘 뭔가 싸한데요, 오늘. 윤성 씨 지금 뭐하고 계시죠? 네? 지금 목이 상당히 마르신가 봐요. 제가 민서하고 창비를 사줬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안 마신 거예요. 그래서 아, 너가? 그 돈으로 차라리 마실 수 있는 게 있다? 제가 주캔을 마실 거 그랬어. 근데 지금 이 자판기를 보면서 이 친구요? 제가 특별히 마시게 해주는 대신 조건을 하나 걸게요. 어떤 조건이죠? 여기서 앞고르기 하면서 그 백덤블링 장난이고 진짜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앞고르기 두 번 하고 애교하면서 하트병 어때요? 준비 시작.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줘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줄까요? 이거 솔직히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아, 해줄까요? 이렇게 앞부르게 할 생각. 아, 해줄까요? 아, 오케이, 격한 동의를 하셨습니다. 나 비타 타 파워. 나 비타 파워. 나 먹고 이제 힘을 내겠다. 그렇죠. 오케이. 특별히 수령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근데 솔직히 먹기가 쉽네. 아, 다시 가져갈까? 빨리. 먹기가 쉽네. 어? 앞구르기 하고 음료수 얻어먹고. 시원하신가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앞구르기 한 다음에 뒷구르기 한 다음에 폰차 돌리기 세 번 오고 싶네. 어, 오케이, 그걸 지금 보여주시죠. 형, 제발. 저도 살려주세요. 오케이. 헤이트. 윤성이 형, 저 질문 하나 있어요. 혹시 형 미션 받았어요? 아니, 안 받았어요? 나 이따가 받아. 나 아직 몰라. 나 아직 야, 근데 뭐 인터뷰지 않을까? 여기 폴라로이드가 있어요. 이 폴라로이드로 이제 찍어야 되는데 민서는 이미 성공했고요. 이제 제가 지금 동윤이를 노리고 있는데 동윤이가 창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컬실에서 막 연습을 하다가 또 오늘 또 이제 피곤하니까 거란 말이죠. 한번 그 종이 모습을 순간 포착해서 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여기 있네. 살짝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졸기 시작했어요. 지금 졸기 시작해. 어? 잔다. 하고 있죠. 동윤이 포착 성공. 잘 자라. 동윤아, 뭐 했어? 네? 잘 자던데. 저요? 제가 잤나요? 저는 지금 컴퓨터 켜고 잠깐. 여러분들은 평소에 충분한 수면 하고 다니세요. 안녕. 안녕. 어, 갑자기 준호가 자고 있는데. 어? 죄송합니다. 다시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씨 다시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씨 감사합니다. 네, 맞아 주무세요.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저도 자버렸네요 진짜. 아. 네. 해명하시죠. 이거 과일 뭐야? 삼겹? 그냥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냥 3,000원 쓰겠습니다. 저. 제가 미션을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형이 너무 어려워. 뭔진 모르겠지만 건투를 빕니다. 저는 돈 3,000원 지불했으니까 맘 편히 먹고 가야 돼. 맛있게 먹어요. 지금 드시고 계시는데 돈 내셨나요? 담요비 씨. 저 돈 냈어요. 저녁비 3,000원으로 아 3,000원이면 네. 무제한으로 계속 먹을 수 있는 거군요. 여기 무한리필이야 플렉스 3,000원. 맛있게 드신 거 같은데요 되게. 자꾸 이렇게 네? 냉정한 치즈를 자꾸 하시면 저도 당신 동동이 자릴 때 돼지찌인 거 까먹고 계속 집중적으로 막 하겠어요 당신. 저도 이제 마지막 차례인데 배려가 없네요. 전 지금 이제 마음껏 먹고 나중에 이제 제가 꿀팁을 드릴게요.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었어요.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줘야 나중에 후회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욱씨. 장욱이에요. 저는 쓸 만큼 쓸려고. 네. 쓸 만큼 돈이 없을 텐데. 이따가 내가 널 데리고 어디 좀 데려갈게. 때리지만 말아주세요. 아니 내가 어디를 좀 데려갈게. 때리지만 말아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때리지만 오케이. 말아주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윤상이에요. 777 챌린지 시작은 좋았으나 미션을 실패해서 한번 멤버들한테 이제 가보겠습니다. 왜 저는 형 미션이 뭐였어요? 제 미션은 바로 제가 들고 있는 폴라로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는 사람을 폴라로이드 사진 찍기였어요. 누구 찍었어? 그러면 누구 찍은 거야? 네, 총 3명 성공했는데 봐보세요 한번 결과물들. 아니 내가 이거 성공할 줄 알았거든. 왜냐면 우리가 픽업이 빨랐잖아. 근데 나도 잠이 든 거야. 그러면 벌칙으로 3,000원 까야 돼요. 아 근데 못 까야 돼 벌칙 실패하면. 아 까야 돼? 실패하면 그 마이너스예요. 다 치부렸네 형. 다 치부렸네. 미안. 미안. 아니었네요. 미안. 야 나 그럼 한 16,000원 쓴 거 같은데? 뭐? 그런 거 같아. 헐 16,000원. 아 윤성 형이 여기 빨리 손 들고 서 있어요. 아 윤성이 형. 다 가방에 넣겠습니다. 반성한 의미로. 민서가 시작한 거긴 하지. 안녕하세요. 내일 인가 가면은 무조건 이것들이 유혹에 끌릴 거란 말이죠. 미리 사두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형이 좋아하는 짜파게티. 무조건 짜파게티. 이거 잠자리인지 꼭 돌려 먹어야 돼요. 짜파게티. 야 너 옥수수 수염차 많이 마시잖아. 맞아요. 옥수수 수염차 하나 사고. 좋다.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지. 에너지가. 777 챌린지 이제 곧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한번 가격을 제가 계산해 볼게요. 저도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좀 더 돈의 중요성을 알고 정말 모든 이 환경에 감사함을 좀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돼서 정말 좋은 777 챌린지였고요. 다음 네 번째 차홍이는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자 맞다! 제가 오늘 미션을 실패했거든요? 잠깐만 진짜 맛있었네요. 일단 청호가 너무 미안하고 정말 내일 형이 많이 도와줄게. 12시 되면 이제 청호기도 이제 찍어야 되니까. 아 청호기의 오프닝이 궁금하네요. 뭔가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쳐볼게요. 민성이었습니다. 찌찌 챌린지 끝. 안녕. 미안해.